정말 그래요. 꼬마는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어, 저기 심통이가 있군요. 심통이는 잘난 척하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누가 가장 빠르지, 꼬마야? 그건 심통이 너지. 맞아. 그럼 제일 느린 분은? 그건... 바로 너잖아. 꼬마는 심통이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누구나 놀림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동차 나라가 조용하네요. 심지어 망치도 얌전히 놀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면 오는 거죠? 돌차기 하자, 버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야. 뛰어다닐 수 있어서? 어떻게 알았어? 조용한 마을에 이게 무슨 난리예요? 심통이가 정말 말썽이군요. 버디는 거울을 보고 있는 꼬마를 발견했어요. 어? 뭘 보고 있는 거니, 꼬마야? 아, 날 보고 있었어. 난 느림보야. 어머나, 꼬마는 아까 심통이가 한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나 봐요. 어쩌면 좋죠? 꼬마야, 넌 우유를 배달하니까 천천히 달려야 해. 아, 그렇겠지. 하지만 느림보는 멋지지 않잖아. 심통이는 멋있는데. 버디는 심통이가 하나도 멋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심통이는 다른 애들을 괴롭히기만 하니까요. 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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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랭. 계속해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길을 못 건너게 할 거야. 안 들려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초록불 안 켜준다.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요. 아휴, 그냥 초록불 켜줘. 심통이는 정말 예의가 없군요. 꼬깔머리들도 예의 없긴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건 노는 것뿐이죠. 정말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죠. 그래, 내가 최고야. 이 마을에서 내가 제일 빨라. 브랭. 이러지 마. 괴롭히려면 덩치가 비슷한 상대를 골라야죠. 뭐? 너처럼 버디? 좋아, 우리 시합 한번 할까? 내일 어때? 혹시 겁먹은 거 아니야? 아니, 네가 겁먹은 것 같은데, 심통이. 버디와 심통이는 약속했어요. 심통이가 지면 꼬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요. 심통이가 먼저 가버리네요. 난 겁 안 나. 겁쟁이는 심통이야. 버디가 달리기 연습을 하네요. 신호등 불빛이 바뀌고 있어요. 빨강, 노랑, 초록. 출발! 야호! 달려라, 달려! 전속력으로 달려, 버디! 버디가 전속력으로 힘껏 달려가고 있어요. 어머! 데이지랑 부딪히겠어요! 미안해, 데이지. 버디, 무슨 일이야? 저기 말이야. 버디, 너무 느려. 이러다가 심통이가 시합에서 이기고 말 거다. 시합? 심통이랑? 버디, 안 돼. 다칠지도 몰라. 하지만 데이지, 그래야 꼬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네가 심판을 봐주지 않을래? 제발, 어? 좋아. 데이지가 승낙을 했어요. 데이지와 잠꾸러기 삼총사가 심판이 되었어요. 테크 아저씨는 경기 때 마법을 쓰자고 했어요. 하지만 버디가 그건 속임수래요. 내 말 잘 들어라, 버디. 친구를 돕기 위해 마법을 쓰려는 거야. 안 그래? 아저씨 말이 맞아요. 좋아. 심통이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준비해라. 마법의 시간이다! 마법의 세계로 출발!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돼요. 데이지가 규칙을 얘기해주네요. 경기는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신호등까지 먼저 가야 이겨요. 잘해, 버디. 시동 걸고 출발선에서 준비, 출발! 요라는 소리를 내며 신둥이가 처음에는 앞서 달리는군요. 야호! 정말 빠르긴 하네요. 하지만 버디에겐 마법의 힘이 있어요. 지금이야, 버디! 이제 내가 이겼다! 누군 마음대로! 앞을 다투며 달려요. 어머, 큰일 났네. 꽃갈머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심통이, 멈춰! 버디가 이겼어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에게 알고 보니 심통이는 울보였네요. 꼬마가 심통이를 위로해줬어요. 그래도 2등을 했으니까요. 그 말도 맞네. 심통이, 넌 길에서 얌전히 달리는 법을 배워야겠어. 그러기 위해선 네가 할 일이 있어. 레이지는 심통이를 자동차 나라에 교통경찰을 시켰어요. 우와, 심통이 경찰복을 입으니까 더 멋있는데? 그럼 안녕. 저것 좀 봐. 심통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거북이가 됐나 봐. 웬일이래. 애들 놀리는 게 재밌어요.